오늘은 항암효과와 혈전을 분해시키는 가지 법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언론 매체에서 가지를 건조시키면 암에 대해서 항산화 효과는 최대 15에서 20배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칼륨 성분은 14배 이상까지 증가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비트와 브로콜리, 바나나, 해조류 등에도 칼륨이 많습니다. 참고로 칼륨은 우리 몸에서 과도하게 많아진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한 연구기관에 의하면 칼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잘 챙겨 먹으면 나트륨을 줄이고 심장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혈압과 당뇨, 뇌졸중,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미연의 예방을 위해서는 적절한 칼륨 섭취가 도움이 됩니다. 다만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이라면 칼륨이 많은 채소들을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눈 건강을 이롭게 하는 베타카로틴 성분은 최대 9배 이상 풍부해져 각종 건강지수를 늘리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지는 혈관 속에서 피가 굳어있는 혈전을 녹이고 세포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혈액은 혈관 속에서 응고하는 일이 적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혈관 손상과 염증에 의해 혈액의 정체와 응고성이 높아져서 국소에서 혈전이 자꾸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혈전증을 말린 가지로 분해시킬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며 면역력을 높여 각종 질병에 대한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지 자체에는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성분이 고루 함유되어 있는데 차로 만들어 먹었을 때 그 효과는 가장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식도암과 대장암을 비롯해 8종의 암세포 증식을 막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무려 80%가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를 차로 만들어 현재 항암 치료에 사용하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고 있으며 효과를 봤다는 치료 사례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차 만드는 법과 먹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다뤘으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린 가지는 달면서 차거나 평한 성질로 위장과 대소장에 들어갑니다. 때론 꽃과 꼭지를 약으로 긴요하게 쓰기도 하는데 가지차는 크게 두 가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건조시켜 덮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찜솥에 10분 정도 쪄서 말린 후 차로 달여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오늘은 맛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볶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밭에서 채취하거나 구입한 가지를 깨끗이 씻어서 3-4등분으로 하나씩 썬 다음 잘게 썰어줍니다. 가지 꼭지는 버리지 마시고 따로 분리해서 말리시면 되고 통풍이 잘 되는 방그늘이나 햇볕에 3-5일 정도 건조를 시켜줍니다. 만약 통풍이 잘 안되고 요즘처럼 장마로 비가 자주 내릴 때는 곰팡이가 많이 피게 되므로 채반을 밑에 깔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골고루 널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건조된 가지는 찌개나 볶음 요리 등에 고루 쓸 수가 있고 여기에서 후라이팬에 덮어서 먹으면 그 맛과 향이 고소해지면서 물이 훨씬 더 잘 우러나오게 됩니다. 먼저 기름을 두르지 않은 후라이팬에 가스불을 켠 다음에 그대로 말린 가지를 중불에서 골고루 볶아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시 반나절 정도 그늘에서 말리면 되고 봉지에 담아 신선실에 저장해두면 되겠습니다. 차를 끓이실 때는 하루 용량 3-5g 정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약탕기에 물은 500ml를 넣으면 되고 말리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묻히는 경우가 있으니 가지를 한번 헹군 다음에 끓여주시면 매우 투명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냉증이 있으신 분은 따뜻한 성질의 대추 3개를 첨가하시면 중화가 됩니다. 미지근하거나 매우 연하게 먹는 분은 물의 용량을 700ml 정도 더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특히 암환자들은 종양성장을 막는 말린 생강을 배 앞에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는 청기누설에서 나오는 방법이고 그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발휘되어 세포 손상을 줄이고 암을 예방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0분 정도 팔팔 끓여서 하루 3회씩 식후 30분에 한 잔씩 드시면 되고 다시 물을 붓고 재탕을 해 끓이셔도 좋습니다. 가지차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장기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차맛은 매우 고소하면서 약간 달고 중후한 맛입니다. 그 밖에 지방 분해로 다이어트 조절과 피로 회복, 눈 건강, 혈관 등의 각종 만성 질환을 없애는데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는 가지차를 하루 한 잔만 마셔도 영양과 수분 보충까지 골고루 챙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 대신 꾸준히 드시면 몸의 건강 지표를 개선시켜서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냉한 체질에 사람이 많이 먹으면 간혹 설사와 빈혈 증상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대장질환 환자는 생가지 하루 한 개, 말린 가지는 한 주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